졸려. 그 순간 이제 라떼가 지금 자고 있어요. 이제 깨우지 마라 누나. 자잖아. 너무 귀엽다 진짜. 아니 나도 미안해. 자라 자라. 미안 미안. 냄새 하세요 얘들아. 도대체 잘 생각 없나? 길을 살짝만 더 볼게요. 케이스에 잠든 것 같은데 여기 귀구멍이 귓바퀴가 진짜 작죠? 야 방해하지 마라 도대체. 앉을 거면 방해라도 하지 마라 이놈 새끼야. 만세한다. 귀가 수달은 귀가 이렇게 조그맣고요. 귓바퀴도 조그맣고 귀구멍도 조그매요. 그리고 여기는 수염. 수염이 진짜 많은데 꼭 수염이 약간 일반 개고양이 수달이랑 그 수염이랑 다르게 약간 낚싯줄 같이 엄청 빳빳해요. 딸에 젤리고 이거 자도 젤리는 허락하지 않겠다 이거. 진짜 대짜를 넣어. 이거 이 귀여운 발바닥 아까 맞아볼게요. 얘들 이렇게 젤리가 이렇게 고양이랑 개고양이랑 다르게 젤리 느낌이 안 드는데 그래도 말랑하게 엄청 말랑해요. 사람 손 같아요 엄청. 깨알 같은 발톱 있죠? 너무 깨알 같아. 그리고 앞발에도 물갈퀴가 있어요. 뒷발에만 있는 것 같죠? 하지만 앞발에도 이렇게 보면은 뒷발보다는 작지만 물갈퀴가 있습니다. 뒷발을 보면은 이렇게 물갈퀴가 있어요. 신기하죠 발? 그리고 꼬리도 한번 볼까요? 똥똥한 꼬리. 수다란 꼬리가 이렇게 똥똥하고 마냥 말랑거리지 않고 좀 단단한 편이에요. 이 꼬리로 추진력을 얻죠 수영할 때. 돌체는 손 발이 이렇게 작아요. 나만 작자. 나 때는 약간 팔다리가 길쭉길쭉 약간 뭐 팔등신 미녀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둘째는 약간 짜리못한 아직 애기라서 그렇겠죠? 자, 이렇게 보시죠? 이빨 보이시나요? 이빨이 이렇게 날카롭습니다 여러분. 코는 근데 개고양이처럼 막 촉촉하진 않아요. 도대체 깊게 자면은 뭔가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엄청 잘 자긴 하는데 털이 너무 부드러워요. 너무 부드럽다 털이. 이제 덜 이제 그만 괴롭힐게. 자자 얘들아 귀요미들아. 엄마는 또 이제 수저 청소 수저 마저 청소하러 갈게요. 안녕. 자자.